이재명 대표는 오늘 하루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에만 머물렀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이 여당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며 지역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자,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현우 기자, 이 대표는 오늘 안방인 이 지역구 표심 다지기에만 집중한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 선거사무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부활절 예배와 미사 참석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유세차를 타고 이곳 계양 지역을 돌았고요. 현 정권을 비판하며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입 틀어막고 귀 틀어막고 정보 조작한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알 거 다 알고 입을 막으면 손가락으로 말하면서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위대함을 꼭 믿으십시오. 배우 이기영 씨와 유세차에 오르기도 했고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도 한층 높여갔습니다. 갑자기 무슨 생선 헷갈이 등장하지 않나. 야당 대표 목에 칼을 댈 때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지를 않나. 그런데 정권이란 이 정권은 물 청소해가지고 증거 인멸하잖아요, 신속하게. 이 희한한 나라 아닙니까? 특히 국민의힘을 두고선 선거용 작전에 속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읍소 작전, 눈물 작전, 큰절 작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역 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마주쳤고 간단히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정 이동 도중엔 틈틈이 라이브 방송으로 다른 지역 원격 지원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원희룡 후보와 맞붙을 언론사 초청 토론회 준비를 위해 저녁 일정을 모두 비웠는데요. 명룡 대전으로 불리며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토론회에서 승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선거사무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인을